일반 유물. 대학살보다 약하다. 아니, 이게 무엇이오? 아, 쓰레기 이벤트. 꿈인가? 아직 꿈. 꿈인가? 의심지음. 학외 안 좋은 추억이. 발굴 골칫거리. 하락 받다 줘. 되게 오랜만에. 피나 먹을까? 아, 그래도 반구가 맞을 듯. 아직 덱 쓰레기인데. 아니다,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쓰레기는 아니고 약간 위험 자산 정도. 안전자산은 아니지. 다치도 나았겠다. 대기 쓰레기니까 아카지한테 의존하고 있잖아. 아카지가 배신하면 그냥 가는 거임. 아카지에서 격돌 나오면 가는 거임. 슬터스 원데이 투데이 아니고. 얼 시고.
별론 것 같은데? 세력이 더 나을 듯? 아, 뭐 어떻게든 아크를 죽이려고 체력 깎는 이벤트 다 나오네. 이건 좀 괜찮은 듯. 영체와는 안 먹지만 흡혈은 먹는 아이언클래드. 불격에 대한 로망을 잃지 않은 아이언클래드. 까까머리를 쓴 아이언클래드. 고기 안 먹는 아이언 클래드. 그래도 고기는 먹을 만했던 것 같은데. 아! 룬반구가 싫은 아이언 클래드. 억가당하는 아이언 클래드. 부상당한 검귀. 그 패턴인가? 타락, 타락, 쓰레기 게임. 그 패턴은 아니네. 그 패턴은 아니네. 몽디. 타락 좀... 아니 뭐... 아이 괜찮아. 타락이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 뭐? 목마른 아이언 클래드. 역시 흡혈이야.
휴. 그 별 좀 할 수 있을까? 실례지만 피 좀 빨겠습니다. 호식. 모기 언클레드. 바락 가져간다. 저 거지 같은 놈 저거. 아니? 가져가. 아, 세타락 생겼어. 빔 온다. 빔 만든다. 디럭스 본보. 아. 다 공격하던데? 스킬 단두장 요정 빠지고 1을 역배 영절에서 수 킬 카드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근데 어차피 1뎀 남을 거면 영절 쓰는 게 맞았지. 역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는데 가지 리스크. 다음 턴 아니었나? 빔 다음 턴이죠? 말이다.
아, 지옥불. 지옥불 찾으러 가야 된다. 찾았다. 악마의 영상이 나와서 이겼네. 강화 외환. 가지가 공캅 안 주면 미지는겨. 아니, 아클 왜 이렇게 화남? 운도만 나오네. 이벽돌. 그래, 이타락은 둬야지. 일반몹 잡아서 스킬카드 좀. 아니다, 상점 가자. 아니, 상점을 가고 싶었던 건 맞지만 두 번 연속으로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타락 두 개 됐으니까 좀 어집어도 되겠지. 저거 병불 말고 병폭으로 바꿔주면 안 되나? 심장 부술 수 있는데. 흡혈이 날걸. 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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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스릴 있네. 휴. 스릴 없어도 되니까 저런. 망할 몹은 삭제돼야 돼. 이놈의 수비는 대기 몇 장인데 저 터네.
수비 내장 다 뽑았다고? 와, 요정 빠지네. 딱댐으로 빠짐. 하필 파충류 주술사가 나온 다음에 수수수수를 뽑아서 요정이 빠질 확률을 구하시오. 부적이다. 부적 특 2스택. 몇 댐인가요? 30댐. 하락 두 장이면 좀, 두 장이면 좀. 한 장도 아닌데. 아니, 제발 좀. 언제나 즐거 운슬더스. 소돌돌돌돌돌.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체력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다 채웠죠. 요정 빠진 거 말고는 별 문제도 없네. 그러면 호식 탔다. 드나스 먹어야 하는데. 역배가 망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락 떴죠?
아니? 한 입 더. 카드 쓰고 까까히만 올리는 법. 다시 깎으면 됨. 바리바리. 아니 또 먹으라고? 아니 뭔 50만 쓰면 저거까지 먹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계속 돌리다 보면 되지 않을까? 됐다. 설마 말리겠어. 라고 하던 때가. 설마? 오, 바리케이드다. 불격 태움. 바로 256방어. 역시 가지 타락이야. 플러스로 쓸걸. 이걸로 지진 않겠지? 이거 0대1이니까
무감각 빨리. 바리언. 다음 턴 좀 막막한데. 이러면 됐나? 됐다. 딜로 찍으면 될 듯. 얼마? 휴. 역배 터질 뻔했네. 이게 가지타락? 3000점도 못 넘는데. 역시 불격대기네요. 그럼요. 불격대기지.